들쑤시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어? 아니 앞가림도 못하냐고 똥까지 닦아줘야 돼? 언니, 내 남친이 나한테 준 커플링이랑 똑같은 거를 전 여친한테 선물한 걸 오늘 알아서 싸웠는데 내가 잘못... 그걸 싸우기만 했니? 난 눈앞에서 그냥 바로 버렸을 것 같아. 예, 꺼져. 어떻게 똑같은 거를 선물하냐고 했더니 과거인데 그거를 따지냐고 하... 아무리 과거여도 그렇지. 어디 그 여자친구한테 줬던 커플링을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 또 선물을 해줘? 나 같으면 난리나. 나 같으면 헤어지지. 당장 불가리 반지 사주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당장 불가리 반지 나에게 선물하지 않으면 당장 헤어질 거야. 만약에 신이나님이 아이 쌍녀랑 이모티콘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어? 이사 가기 전에 그걸 두드려 맞아봤니 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봤어? 이모티콘을 그렇게 많이 쓰면은 어? 내 방송에 또 지장이 갔어? 이사를 가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될 것이지 왜 자꾸 들어와가지고 난리 부르스야. 어우 이사 가라고. 이사 가고 나서 인터넷 연결해서 방송 들어오면 되지. 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야. 근데 꽃자님 질문이 있는데 요즘 제가 여자분들이 많이 꼬여서 그런데 이게 여러 명이랑 연락하는 게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다들 좋은 분들 같아서 마음에 들고 그런데 어떻게 현명한 대처일까요? 앞가림도 못해. 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앞가림도 못해. 아니 연락 많이 하는 여자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만 연락하면 되지. 들쑤시니까 그러는 거야. 여기도 간보고 저기도 간보고 어? 아니 앞가림도 못하냐고 똥까지 닦아줘야 돼? 아니 그 중에 제일 이쁜 여자, 내 스타일인 여자, 카톡 했을 때 재미있는 여자,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은 여자랑 연락하면 되지. 자랑하는 거야 뭐야 지금? 어? 아니 누구랑 연락해야 될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면 자랑하는 거야? 나 오늘 화가 많어. 나 지금 이사 가는 년 때문에 나 지금 매우 화났거든? 속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잘해볼게요. 아니 진짜 다 마음에 들어서 그랬어요. 그럼 다 같이 만나면 되겠네. 다 같이 만나가지고 부탄가스 켜놓고 부탄가스 라이팅 하면 되겠네. 어? 다 같이 저기 공터에서 만나. 부탄가스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 어? 키고 부탄가스 라이팅 해야 되니까. 언니 나 조리원 와있어. 너는 좀 정신 좀 차려. 병원에 가든지. 이 먹던 약이 떨어진 거 아니니? 저 미친년은 댓글마다 지가 임신했다는 거야. 남자가 어떻게 임신을 해? 똥구멍으로 임신한 거야? 회충약을 먹으라 그랬지. 언니가 주기적으로 회충약 먹으라 했어 안 했어? 어? 회충약을 안 먹었으니까 배에서 꿈틀거리는 거 아니야. 얘 배에서 태동과 회충이 움직이는 것과 구분도 못해. 회충약을 먹으라니까. 어? 정말 피곤하다. 어? 쟤는 맨날 임신했대. 회충약을 드세요. 그래! 어머! 똥꼬에 계란이라도 넣고 알을 낳으면 되겠네. TV에 나오자. 세상에 이런 일이. 알 한 두 개 넣어놔. 어? 그 타조알로다가. 그리고 이제 제작진들 오면 확 하고 힘줘가지고 꺼내는 거야. 사실은 제가 타조를 낳았다면서. 어? 씨발. 어? 제가 힘을 줬는데 타조알이 나왔다면서. 아우 너 정도면 타조알도 들어가죠. 어? 타조알도 들어가죠. 예.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 올 때까지 그 알 품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제작진 오는 순간 카메라 좀 켜주세요. 당장 힘을 줘서 이제 알을 꺼내야죠. 코미디야. 아, 너무 웃겨. 말해보면 제작진들 뭐 기절하지. 타조알을 설마 절로 넣었겠어? 그래 알이라도 넣어라. 일로와. 으이씨 일로와. 빨아먹어본 적은 없어. 잘 보이지? 뭐야? 얘는 주댕이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여기 봐봐. 왜 한숨 쉬어? 응?
왜 한숨 쉬는 거야? 한숨 쉬는 이유가 뭐야? 뽀뽀. 똥자 뽀뽀. 똥자는 뽀뽀를 안 해주더라. 뚱이는 잘하거든? 아니, 한숨을 이렇게 크게 쉬는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한숨을 그렇게 크게 쉴까? 똥자? 응? 얘는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너무 조용해.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